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, 믿는 것을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도깨비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캐릭터를 무대 위에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 안무가로서 저 스스로에게 하나의 타스크를 주었고요. 자기가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깨비가 나타났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, 구슬 형식에서 형식을 어느 정도 끌어온 면이 있어요. 제가 구슬 해석을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또 어떻게 감각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퍼포머들이 발생하는 감각들,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로부터 하여금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. 깊은